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까지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노 리미트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아주 절친임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이징은 야 이제는 러시아와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지금 베이징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입니다. 루안스크, 여기는 이미 친러 괴뢰정부가 세워졌고요. 도네츠크, 여기도 친러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헤르손, 자포리아인데 지금 한창 이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해갖고 러시아의 병합 여부를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승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인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푸틴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면 잘못하면 대만하고 신장 위구르도 그럼 우리도 주민투표해갖고 중국에서 분리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나서 모든 나라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토도 보존되어야 한다고 약간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대만 방위를 위해서 미군을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거군요. 두 번째 또 미 상원 외교위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법안을 올렸는데 이게 어쩌면 상원을 통과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만의 차이잉 총통은 아주 당찬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아 우리 대만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아 우리 대만 주민들 모두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걸 원합니다. 국제적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선언하면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미국보다 먼저 일본이 당장 대만의 독립을 승인하고 뒤따라서 미국 유럽이 승인하게 되면은 아 이거 진짜 속된 말로 말해서 이 베이징으로는 골 때리는 이야기죠. 근데 대만 문제가 아니고 티벳도 원래 독립국이었어요. 1950년에 붉은 중국이 세워지면서 덜렁 무력으로 점령했는데 티벳 문제는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이 큰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장 위구르입니다. 신장 위구르는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권 문제. 근데 티벳하고 똑같이 신장 위구르도 거의 70년 동안 독립국가였습니다. 독립국가. 동투르키스탄이라고 1863년부터 1949년까지 완벽한 독립국가였는데 인민연방군이 덜렁 들어와서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습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베이징으로 봐서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첫째 인권 문제 때문에 서방세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으로 맹긴 면화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신장 위구르 규제 관련 법을 맹기로 했고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신장 위구르 바로 밖은 무슬림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장 위구르가 외부에 있는 무슬림 세계하고 결탁해가지고 독립을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 소련이 끊임없이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는 군침을 흘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민감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기권했거든요.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근데 크림반도의 병합의 경우에는 뭐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역사적인 종주권이 러시아에 있어요. 원래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소비에트 시절 후르시초프가 이걸 러시아에서 빼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줘버렸습니다. 후르시초프가 참고로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근데 소비에트 시절에는 별 문제가 안 되죠. 행정적 권한권의 변화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니까 영토의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번 경우는 완전한 우크라이나 땅을 완전히 무력으로 덥석 먹고 주민 투표를 해갖고 러시아 땅으로 뺏어가겠다는 거죠. 문제가 크림반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16일에
20자 공산당 전당대로라면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3년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새로운 상기 정부가 출범한 그 14억 인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베이징에 구상하고 있는 게 이제 11월 달쯤에서 그 사이에 꼬인 유럽하고 외교 관계를 좀 확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하고 슐츠 독일 수상을 좀 불러낸 것 같습니다. 근데 베이징이 이미 밑밥을 깔아놨어요. 항공기를 보잉에서 안 사고 에어버스 수백 대를 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고로 에어버스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이 같이 맹기는 거거든요. 저 사진은 이제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왕위 외교부장하고 프랑스 외교장관하고 이렇게 양자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11월 달에 초청하는 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삼각관계 유럽, 러시아, 중국으로 보면 유럽하고 러시아하고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좀 유럽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약간 러시아하고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이런 또 중국의 외교적인 전략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베이징은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저 푸틴 대통령 도대체 좀 뭐 하는 짓이냐고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동원령을 내리면서 뭐 거기까지는 뭐 좋았는데 필요하면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전술 핵무기는 뭐 히로시마 원폭하고 조금 다르게 아주 제한적인 지역만 이렇게 핵무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쓰면은 분명히 미국이나 서방국과도 대응해서 전술 핵무기를 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전술 핵무기 사용이 일반 국제적으로 관례화되면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차이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택 미국이지나 서해안의 이지삼을 쓱 집어넣고 중국의 베이징이나 천진 같은 주요 도시를 전술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 가까이 가서 전술 핵무기로 타격할 수 없죠. 이미 태평양은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 문제를 겁 없이 내세웠는데 저게 베이징으로 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푸틴 대통령의 불장난이죠.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하고 차이나하고 이 동맹관계, 절친관계가 오래간 적이 없어요. 국공 내전할 때 마오쩌둥 군대하고 장제스 군대가 박스가 싸우고 있을 때 스탈린, 소비에트는 은근히 장제스 국민단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얄타 회담에서 장제스가 스탈린한테 큰 선물을 줬거든요. 만주의 이권, 그 다음에 대련함 같은 거를 소련 해군이 사용하게 해가지고 1954년까지 뭐 이 소련 해군이 사용할 정도이기 때문에 은근히 장제스 편을 들면서 차이나가 둘로 갈라지길 원했습니다. 양자강 남쪽은 장제스, 양자강 북쪽은 모택동, 이런 식으로 갈라진 차이나를 원했죠. 1960년대에는 우수리강에서 진짜 빡세게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경 전쟁 수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소련이 베이징을 핵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의 수도를 베이징에서 뭐 충칭 저쪽으로 옮기는 방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절친관계, 로미츠 파트너십은 이제 끝날 때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프라이십시오. 감사합니다.